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트를 찌다가 김밥에 넣으면 어떨까 해서 갑자기 김밥을 싸기로 했습니다. 어묵 조릴 물을 준비해 놓고요. 어묵을 넣고 조립니다. 뭐 약간 심심한 게 좋아요. 짠 거보다는. 당근도 소금 한 꼬집 넣고 볶아주고요. 맛살도 오늘 맛살이 다행히 들어왔더라고요. 구워주고요. 계란 지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트를 좀 넣어볼까 했는데 잘 안 우러나네요. 밥에도 양념을 하고 준비합니다. 김밥을 삽니다. 오늘은 재료가 이거저것 많아서 세 종류의 김밥을 싸네요. 아이들이 먹는 야채밴 김밥, 어른들이 먹을 비트와 햄을 넣은 김밥, 제가 먹는 햄을 뺀 김밥. 오늘 김밥은 밥을 조금 적게 넣을 예정입니다. 기존에 제가 싸던 김밥보다는 양을 조금 적게 할 거예요. 전에는 지단을 하나를 통째로 다 김밥 하나에 다 쌌는데 오늘은 귀찮아서 지단 반쪽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밥이 좀 작아졌네요. 그래도 맛은 비슷할 겁니다. 김밥 재료 준비를 하다 보니 사진을 중간중간 찍다 말다 영상 찍을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하던 거라 햄, 유부, 우엉 볶은 거를 사진이나 영상을 못 담았네요. 유부나 우엉은 어묵 조리는 거와 거의 비슷하고요. 햄은 그냥 구우면 되는 거니까요. 김밥에 오이나 시금치를 넣으면 좋은데 오이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. 저만 좋아해요. 근데 오이를 다 써버려서 시금치는 귀하기도 귀하고 사기가 제가 있는 근처에는 시금치를 잘 팔질 않아요. 시장에 가야 하는데 못 구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했습니다. 햄, 어묵, 맛살, 단무지, 계란, 그리고 몽골에 잘 없는 유부가 들어가고 비트, 그리고 우엉까지. 이 정도면 몽골에서 잘 쌌다고 하겠죠. 참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. 요즘 마트를 잘 안 갔거든요. 밥은 적게, 속은 많이. 가족에게 비트를 먹이기 위해서 김밥에 넣습니다. 정말 안 먹어요. 그 특유의 냄새가 싫다고. 며칠 전 김밥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싸려고 했는데 속재료가 단무지와 계란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도 단무지와 계란을 잔뜩 넣고 싸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. 역시 모든 요리에는 정석은 없습니다. 내 입맛에 맞게 뭐든지 좋아하는 걸로 싸면 맛있더라고요. 이제 내 거. 밥을 안 넣고 싸는 것도 있는데 밥을 안 넣고 싸면 뭔가 섭섭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만 두 숟가락 반 정도 세 숟가락 안 됩니다.
그 정도니까. 주먹밥 하나? 탁콩보다 약간 큰 거. 살짝 찌니까 옥수수 맛이 납니다. 요즘 나오는 비트가 맛있나봐요. 제가 볶은 당근을 엄청 좋아해서 좀 무식하게 썰었습니다. 나 좋아하는 거 많이 넣으면 돼요. 김밥을 안 쓰는 이유, 김밥을 쓰면 오히려 불편하고 익숙치 않아서요.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지절로 붙어요. 내 거는 따라. 한번 썰어볼까? 애들은 이렇게 반 썰어놓으면 색깔이 영 너무 커있네. 주고 해만 들어간 거 해만 들어가도 맛있습니다. 김밥에는 좋아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. 밥 간만 맞으면 되고. 밑에 맛이 조금 나긴 나네.
거 들어서 생각났어. 비트 좀 많이 넣었더니 비트 맛이 좀 나는데 저거 하나 비트 좋아합니다.